주다요. 주다요. 오늘 참견교실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용영이 선생님 유튜브에 재밌는 댓글은 혹시 없을까? 네.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찾아볼 영상은 올챙이와 개구리. 개구리와 올챙이 한 마리. 그 영상에 들어있는 댓글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지금 한번 읽고 있습니다. 네. 용영이 선생님이 사고 싶다. 죄송 슛거리. 죄송 슛거리는 무한하게 그냥 붙여 넘기는 내용인 거 아니에요? 살 수 있나요? 어디 가면 살 수 있죠? 아, 저요? 네. 외국 가서 살 수 있어요. 포비 네. 선생님은 피아노를 잘 치고 네. 용영이 선생님은 노래를 잘 부었네요. 부었어요? 네, 노래 부었어요. 노래를 부었네요. 노래가 부어요. 노래를 부으셨네요. 네, 노래 부었어요. 아마 잘 불렀다라고 하는 것의 오타일 것 같긴 한데 6학년 3교시에 강당에 앉아서 흡연교육 하셨잖아요. 흡연교육 안 했어요. 제 금연교육 했어요. 네. 허허, 그중 가만히 앉아있던 학생입니다. 너무 웃겼어요. 가만히 앉아서 웃었나봐요. 응수고 하고 웃었어요. 어려운 스킬이네요. 그렇게 웃었겠네요. 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죠?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0이 14개면 백조살 아니에요? 백조살? 백조살 아니에요. 그렇게 늙어 보인다는 뜻인가? 제가 그렇게 늙어 보여요? 제 마음이 상처받았습니다. 용영이가 귀여운데 크크크 너무 웃겨요. 근데 100살인데 왜 이렇게 작아? 작아져 있는 거예요. 아, 더 클 수도 있다. 네, 제가 아파트보다 큰데요. 네. 더 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커지죠? 얍! 하면 커져요. 한번 해보세요. 얍!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 하세요? 작아져 보세요. 뿅! 이거는 되게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38조 올챙이 100마리요? 100마리 54초 꾸물꾸물 크크크 그 와중에 한 글자씩 이야기해주는데 꼬물 합쳤을 때 꾸물물 피아노 치는 선생님 빡침 빡침 1분 12초 용용이쌤 어떻게 그 개구리를 혼내야겠어요. 1분 36초 은근 만든 말인 것 같 근거가 되네요. 1분 58초 슛거림 이히 슛거리 2분 17초 호비쌤 한숨. 자, 그럼 이제 바꿔서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오, 멋있네요. 너무 고맙죠? 고마운 친구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 댓글이 너무 고마워서 바로 고정을 해줬어요. 오, 잘하셨어요. 네. 조금 더 웃긴 댓글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죠? 맞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요. 맞아요. 맞아요. 빠이요.